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간단하지만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건강에도 너무 좋은 쌀 누룩으로 만든 청양 고추간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이쌀 누룩이라는 게 저도 예전에 말만 들었지 이렇게 접해 본 거는 최근이었는데요. 비건 동아리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오신 분이 알려주신 거예요. 근데 정말 만들기도 간편하지만 그에 비해서 맛과 효능은 정말 탁월하더라고요. 쌀 누룩이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. 쌀 누룩의 효능에 대해서 지금 읽어드릴 건데요. 이쌀 누룩에는 세 가지 소화 효소군이 있는데요. 그중에 아밀라아제는 전분을 포도당으로 변화시키고, 그리고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을 분해시키고요. 리파아제는 지방을 분해시킨다네요. 이 소화 효소균들은 소화를 돕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요. 그 아밀라아제 같은 경우는 코지산이라는 소화효소가 나오는데요. 이 코지산은 소화를 돕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면서 활성산소를 억제시켜갖고 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준대요. 고혈압을 예방해주고 비만도 억제시켜주면서요. 그리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면서 특히 기미 많으신 분들, 저도 이게 참 고민이거든요. 기미의 원인이 되는 멜라민을 억제해준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필요하고요. 모든 갱년기 여성들이나 50대 이상 되는 성인들이 고민하는 그 고민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. 또 가바라는 항스트레스 성분이 있는데요. 이 가바는 긴장도 완화시키고 혈압상승도 억제시키면서 혈중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 증가를 억제시켜준대요. 정말 성인병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탁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게다가 체중 증가를 또 억제시켜주고 여기에 비타민과 미네랄, 필수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웬만한 영양제만큼의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쌀누룩을 이용해서 소금도 많이 만드시고요. 요구르트도 많이 만드세요.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소금하고 요구르트하고 다 먹어봤는데, 그 중에서 제일, 정말 질리지 않고 내가 쉽게 해서 잘 먹을 수 있겠다 하는 게 오늘 만드는 쌀누룩 고추간장이에요.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. 그거는 이제 뭐 된장이나 왜 고추장 같은 거 너무 짧게 있잖아요. 이 쌀누룩을 살짝 갈거나 아니면 그 통째로 이렇게 넣어서 숙성을 시켜주게 되면 이게 발효가 되면서 간이 약해져서 정말 감칠맛 도는 장이 만들어지더라고요. 쌀누룩 고추간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일단 500g씩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. 이게 바로 쌀누룩이에요. 지금 이 쌀누룩 같은 경우는 1kg 포장으로 해서 오는데 그 중에 반이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쌀알이, 이렇게 알알이 살아있어요. 이 쌀누룩 알알이 살아있는 게 좋으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좋으시고요. 이 쌀누룩 알이 숙성일 때도 그냥 남아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쌀누룩을 일단 갈아서 사용을 할 거고요. 그리고 이거는 청양고추예요. 여기에는 청양고추를 넣어야지 얘가 숙성이 됐을 때 매콤하니 감칠맛이 돌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는 질이 좋은 양조간장이에요. 이거는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있길래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떠봤는데요. 요렇게 쌀알이 요렇게 있죠. 이건 지금 한달 정도 된 거거든요. 이 고추간장 같은 경우는 실온에서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냉장고 숙성을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정말 맛있게 되더라고요. 우선 이 청양고추는요, 이렇게 꼭지를 다 따주고요. 사실 요리할 것도 없어요. 근데 이거는 믹서로 하시면 너무 곱게 갈려서 안 되고요. 푸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. 고추가 너무 이렇게 싹 갈려버리면 씹는 맛도 없고 좀 별로거든요. 그래서 꼭 푸드 프로세서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물기 있는 고추를 쓰게 되면 나중에 물이 질척하게 생기고 곰팡이도 생길 수 있거든요. 물기를 꼭 제거해 주셔야 돼요. 이 청양고추는 그냥 프로세서에 갈기 쉽게 작게 썰어주시면 되고요. 씨 제거하지 않고 씨까지 다 넣을 건데요. 이 씨에 정말 많은 영양분이 있는 거 아시죠? 원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청양고추만 프로세서에 이렇게 다져갖고 섞어주는 거거든요. 근데 저는 이번에는 이 쌀누룩을 프로세서에 한번 갈아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락앤락에서 제가 산 건데요. 저희 이거 가르쳐 주신 분이 이거 알려주셨는데 가성비 완전 좋더라고요. 진짜 잘 되고요.
제 전동도 있거든요. 이게 쓰기가 아주 딱 좋더라고요. 요 정도. 이렇게 고추는 다 갈아놨고요. 이렇게 보면 입자가 그대로 보이죠. 이 정도 해놔야지 나중에 씹는 맛이 있고 좋더라고요. 원래 배우기는 쌀로 그대로 섞는 거로 배웠는데요. 저는 살짝 입자를 없애줄게요. 이게 숙성이 돼도 이 쌀알이 이렇게 있는 느낌이 싫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갈아주셔도 좋으세요. 이렇게 갈 경우에 영양소나 뭐 이런 건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요. 프로세서로 하니까 그렇게 막 곱게는 안 갈리네요. 저도 생으로만 했지 이렇게 갈아서는 처음인데 프로세서로 가니까 밑에 거는 좀 곱게 갈리고 위에 거는 좀 살짝 덜 갈리고 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면 입자가 갈린 것도 있고 안 갈린 것도 있고 이렇게 섞였잖아요. 이렇게 살짝 부서진 정도 딱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청양고추 500g에다가 쌀로룩 500g을 넣었어요.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양조간장 500g을 더 넣어줄 거예요. 정말 쉽죠? 1:1:1로 해서 이렇게 섞어주면 끝이에요. 누구나 하실 수 있고요. 맛과 영양이 정말 좋은 소스장인 것 같아요. 하는 방법도 정말 쉽고 재료도 정말 간단하죠? 이거 하나 해놓으시면 겨울에 반찬하기 싫고 이렇게 추울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요즘 김 맛있잖아요. 돌김 사셔다가 살짝 구우셔도 되고 생김에다가 밥하고 이것만 넣어서 드셔도 정말 훌륭한 반찬이 될 수 있으니까요.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소독된 병에 담아서 이거는 숙성이 될수록 맛있더라고요. 이거 이렇게 만드셔서 예쁜 병에 담아서 선물하시면 받는 분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아, 이거 지금 비교 되시나요? 오른쪽 거는 지금 만든 거고요. 왼쪽 거는 한 달쯤 된 거예요. 뭔가 숙성된 느낌이 나죠. 이건 진짜 깊은 맛이 있고요.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막 이제 담근 거잖아요. 그래서 신선한 맛이 또 있어요. 각각의 특징이 있으니까요. 나는 숙성되기 전에 먹고 싶어 하시면 금방 담가서 드셔도 괜찮으세요.